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뭐, 국회의원도 했고,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진 이 사람. 킨텍스 대표로 있습니다. 킨텍스는 지분 33.3%가 경기도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 지사가, 거기에 대주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도에 원래 평화부지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가 된 다음에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뭐 유인 설관이라고 할까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이화영 씨를 갖다 앉혔는데 지금 이화영이 어제 새벽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 부장 김영남 검사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총 4억 원. 4억 원. 현재 드러난 것만 4억 원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것을 수원지법 김영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이화영은 그러면은 쌍방울로부터 왜 이렇게 큰 돈을 받아 챙길 수 있었을까? 이 쌍방울이 말이죠. 여러분 그 이제 뭐 이재명이 쌍방울 내복밖에 입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을 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출발은 러닝 팬티 만드는 회사이기도 했지만 그 뒤로 점점점 이제 사업 다변화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광물 채굴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지금 해외 나가 있죠. 여권이 무료 처리가 됐는데요. 2019년 1월과 5월 두 차례 걸쳐서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라는 단체의 이제 관계자를 만났고 그때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지금의 SBW 생명과학으로 또 한번 이제 변신을 했는데 아무튼 나노스의 히토류를 포함한 북한 광물 채굴 사업권을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합석을 했던 겁니다. 또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2018년 10월 국회에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열었는데 이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누가 만들었냐? 바로 이화영이 만든 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을 만들던 나노스가 갑자기 스마트폰 부품을 만든 그것도 카메라 부품을 만들던 나노스 회사 이름도 딱 어울리죠. 여기가 갑자기 2019년 1월 그 법인의 사업 목적에다가 광산 개발업 해외 자원 개발업 이걸 추가를 합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자 당시에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려 있었던 나노스의 주가가 무려 7배를 뛰어오릅니다. 7배. 7배, 700%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화영의 보좌진 출신인 A모 씨가 투자조합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나노스 주식 1억 원어치를 차명 보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그 뇌물 정치가 자금 공여 이런 거 4억 원 말고 따로 또 차명 주식 1억 원어치가 나온 겁니다. 이제 이 투자 조합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또 쌍방울 변호를 맡았던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 다 끼리끼리 참여를 하는 겁니다. 아직 뭐 이익은 실현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노스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단으로 활동을 했던 나승철 변호사도 거기 나노스 사회이사였고, 그다음에 2018년, 19년 북한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북 교류 행사를 경기도와 공동 주최를 했던 아태 평화교류협회, 거기에 안뭐 회장도 현재 나누스 사내 이사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이너서클들이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고 돈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한 것인지요. 그때 이제 그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남북 교류 행사 비용을 다 쌍방울이 됩니다. 수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인들은 희토류 채굴과 같은 대북 사업을 매개로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물들이 쌍방울과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거지요.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양선길 현 회장, 여권이 무효화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화영 이 사람은 쌍방울 사회이사를 하다가 그런 자 관두고 뭐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킨텍스 사장 을 하고 있는데, 쌍방울과는 형식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서 법인 카드를 쌍방울 거를 받아서 2억 5천만 원을 썼다. 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가전제품을 들여놓고 호텔에서 마사지 비용으로 쓰고 외제차를 포함해서 리스 차량 3대를 제공을 받고 보좌관을 지낸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유장 취업시켜서 9천만 원을 챙기고, 아들은 대학 졸업 전에 쌍방울 계열사인 연예 기획사에 채용을 하게 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쌍방울과 이화영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사이에서 계속 진행돼 온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딱두 사람. 한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사람은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쌍방울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은 망치로 자기네 컴퓨터를 막 때려 부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검찰 수사를 방해를 하고 증거를 인멸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일단 굉장히 뭐랄까요, 성과를 내고 있고 많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언제쯤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지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또는 그 이화영의 측근 이한성이라는 사람이 화천대유 그리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에 여기 이사를 맡았다 이런 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이화영, 뭐 이한성 이런 사람이 드러났을 때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느냐?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차라리 같은 이씨라고 엮는 게 빠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하고 이화영하고 한 가지 공통점은 이씨성을 가졌다는 것뿐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는 날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도 같은 이씨라는 것밖에 없다. 이럴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